네, 썬데이 기타 시작합니다. 플레이마에서 나왔어요. 딜레이. 이야, 얘도. 네. 딜레이. 와, 얘도 색깔이 너무 파스텔 톤으로 진짜 너무 예쁘죠? 정말 하늘색에서 좀 진한 느낌? 네, 그런 느낌이 있고, 다 무광 처리가 되어 있어가지고, 진짜 되게 고급스럽게 색깔이 되어 있습니다. 타임, 그리고 레벨, 피드백까지. 이렇게 세 가지 노브로 되어 있고요. 여기 토로 스위치가 아날로그, 리얼 에코, 그리고 테이프 에코로 세 가지의 네, 노브 종류로 딜레이를 설정할 수가 있게 되어 있네요. 네. 무게 한번 봐볼게요. 150g. 오, 진짜 엄청 가벼워요. 150g. 140g, 150g 이 정도. 네. 페달보드에 장착하면 진짜 이렇게 무거운지 무거울 수가 없는 네, 그런 무게죠. 자, 그러면 딜레이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. 잠시만요. 네, 안녕하세요. 썬데이 타임 송지아입니다. 네,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. 네, 플레마 딜레이입니다. 이 친구는요, 우선은 세 가지의 딜레이 모드가 있고요. 어, 있어요? 네, 있어요. 아날로그랑 리얼 에코, 테이프 에코. 네, 세 가지가 있고, 그리고 세 가지의 노브로 되어 있죠. 타임, 그리고 레벨. 그 피드백. 아. 네, 네, 간단하게 되어 있고요. 그래서 딜레이 타임은 5ms에서 600ms까지 오. 네,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굉장히 범위가 크죠? 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, 사용할 예. 때 모든 음악의 장르나 색깔이나 아니면 템포에 따라서도 예, 이건 뭐 부족함 없이 아, 이게 디지털 딜레이가 없군요. 네, 네, 네. 그래서 0.6초면은 디지털 그렇죠. 딜레이보다는 짧죠. 그죠? 네, 네. 아, 그렇죠. 그렇죠. 600ms까지. 네. 하지만 그 아날로그적인 그런 거에서는 네, 짧은 그런 딜레이 타임을 또 원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그렇게 길게 안 해요. 안 해요? 네. 사실상 네. 써보면 그래서 사운드를 좀 들어볼 건데요. 지금 팬더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. 네. 우선 클린톤으로 그냥 가볼게요. 어, 아날로그 딜레이로 한번 해볼게요. 네. 어허허허 좋다. 네. 이게 참 또 할 말이 이거밖에 없죠. 요즘 건 안 좋은 게 없어요. 자, 딜레이 타임이 아까 600ms까지 된다 했는데 네. 보통 가장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,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음악에 가장 최적한 딜레이 타임이 저는 한 417? 417? 저는 그걸 굉장히 믿고 있어요. 그 세션맨들이 항상 얘기하시는 게 있거든요. 야, 417 맞춰라 이렇게. 오우. 저는 그거를 그걸 들었던 기억이 너무 나서 그래서 600이면 417 진짜 이 정도란 말이에요. 예. 딱 이 정도. 그리고 예. 레벨은 그렇게 크지 않게. 이게 팁을 드리는 거예요. 딜레이 설정값. 이 정도 네, 참 좋네요. 이 정도 너무 좋죠. 어느 어, 진짜 곡을... 좋다. 그러니까 난 저는 딜레이 맞춘 그 이것도 딜레이도 사운드 뭐 트레일 부분이나 뭐 이런 것도 뒤에 빠지는 것도 좋아요. 원음 손실이 없어요. 막 하는데 사실 딜레이의 사운드가 어느 정도 잡혀 있다면 딜레이 타이밍하고 레벨로 승부를 네. 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것만 좋아도 먹고 들어가는 거 네.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한번 그거를 오버드라이브 한번 걸어볼까요? 네. 찌겠어. 어 좋다. 아, 좋네요 이거. 좋죠. 네. 자, 이 정도의 느낌이 지금 아날로그였고요. 네. 그리고 리얼 에코로 한번 가볼게요. 오, 진짜 옛날 아날로그. 레벨을 좀 키워볼까?
그리고 테이프 에코로 가볼게요. 테이프 에코. 아. 오, 되게 좋네 이거. 아이고 요새 네. 안 좋은 게 없어 안 좋은 게. 그 테이프 에코는 이제 뒤에 트레이 부분이 약간의 디튠적으로 좀 찌그러지죠. 뭔가, 네. 테이프 늘어나는 느낌으로. 네.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. 사실 제가 지금 잠깐 이렇게 봤는데 정말 막 쓰기 진짜 좋은 딜레이 같아요. 어느 걸 갖다 놔도 진짜 막 쓸 수 있는. 대신 레벨 조금 이제 그 뒤에 치고 나오는 네. 그 딜레이의 감도가 워낙 좋기 때문에 레벨을 살짝 줄여놓고 써야 되는 좀 작게나마. 그렇죠. 너무 크죠 지금. 네. 아니 이 정도. 이 정도 좋대. 네, 묻게 그냥. 이 정도. 그래, 아니면 레벨을 좀 완전해볼 거야. 어느 정도까지 켜주나? 거의 그 소스 레벨까지 올라가네요. 네네네. 똑같게 이게... 이 정도까지 올라가고. 이게 아날로그. 처음에는 비슷했다가 확 떨어지는구나. 네. 그러네요. 뚜뚜따따따따따. 네, 예. 이렇게. 이게 지금 이게 딜레이 600 타임. 600ms. 좋다. 오. 자, 이거는 5ms예요. 네. 오, 이런 거 효과도 되게 좋다. 좋네. 만지기 나름이네요. 네. 되게 좋네요. 네. 나 이거 너무 좋아해. 와, 피드백 한번 볼까요? 와, 좋다. 네. 아, 좋다. 혹시 그거 되나 볼까요? 이거 지금 트레일이 아예 끊기잖아요. 네. 얘를 뺐다가, 네. 뺐다가 누르고 얘를 누른 상태에서 네. 끼면. 아니다. 그 기능은 없네요. 네, 아날로그라. 그냥 네, 끊겨요. 네, 그냥 끊깁니다. 뒤에 트레일로 남아 있거나 하지 않아요. 네. 그럼 리얼 에코로 가서 테이프. 아, 얘가 조금 더 감싸고 더 리버브 느낌으로 따뜻하네요, 혹시. 나는 리얼 에코가 좋은 것 같아요. 사운드. 부드러운 사운드. 오, 좋다. 그쵸. 몽골. 아, 좋습니다. 네. 자, 얘는 정말 가격이 너무 착해서 68,000원이에요. 이야, 네. 이게 10만원 미치군요. 네, 원래 정가 85,000원인데 그래도 20% 할인해서 68,000원인데 할인 안 해도 되겠다, 이거. 네. 그냥 85,000원 더 받으시죠.
그냥 어느 곡, 어느 장르, 어느 페달보드에도 그냥 얹어놓고 네.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뭐 아날로그 딜레이랑 디지털 딜레이는 따로 이제 제작을 네. 해서 팔잖아요. 네네. 아날로그 딜레이를 쓸 때가 있어요. 이렇게 좀 이런 아, 이런 사운드가 쓸 때가 디지털 딜레이는 너무 깨끗하니까. 네. 얘는 좀 따뜻한데 예, 그러니까 더 뒤에 트레일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포함이 돼서 차갑다기보다는 따뜻한 소리로 감싸니까 솔직히 아날로그를 애용하 찾는 일부러 찾는 사람들도 많죠. 예, 그 뭐 이제 그 뭐 그 디지털 딜레이 갖고 아날로그 소리를 낼 수는 있습니다. 뭐 이렇게 잘 만지면 낼 수도 있고 뭐 노브 많이 달린 것도 있지 않습니까? 네네네. 그런데 그거보다는 이렇게 그냥 직관적인 거 하나 사셔가지고 탁 그냥 아무 때나 밟으면 아날로그 탁 나오니까 네. 얼마나 좋아요. 그리고 연주할 때도 사실 그 느낌이 네. 아날로그 훨씬 더 이렇게 부드러워요. 뭐가 뭐 하기에. 네. 그래서 여러분들 아날로그 딜레이도 이 정도 값이면 그럼요. 정말 사운드도 지금 훌륭하고요. 그리고 아날로그 그리고 리얼 에코, 테이 에코 이렇게 여러분 쓸만한 걸로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네, 개 타셔가지고 네.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한 줄평 주시죠. 한 줄평 뭐라고 드릴까요 이거. 이게 저렇게 드리겠습니다. 뭐가 없어 계속. 좋다. 글씨 크게 줄여주세요. 예. 어 나도 좀 비슷한 거 예, 생각하고 있었는데 좋다. 딜레이 조약돌 딜레이 조약돌 네. 조약돌 네, 네. 너무 좋아요 너무 네. 네. 딜레이 조약돌이라고 조약, 네. 예, 한줄평 드리겠습니다. 네. 평점 줄까요? 자 몇 대 몇? 8.5 8.0 네 얘는 그냥 지금 업어가도 될 만큼 네. 이제 손이 가는 네. 그런 딜레이라서 좀 0.5 좀 더 드렸어요. 네. 왜냐면 가성비를 또 우리가 또 무시할 수가 없어요. 무시할 수가 없죠. 맞아요. 네, 자 그렇습니다. 오늘 플레마 딜레이 진짜 이름도 간단하잖아요. 이름도 진짜 간단하다. 딜레이. 플레마 딜레이. 딜레이야. 네. 네, 플레마 딜레이 FC03 네, 네. 한번 같이 해봤고요. 네.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회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제 다른 회사에서 나오는 또 정말 어마무시한 그런 기어들이 나올 텐데 네, 기대를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. 네네.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. 안녕.